그 2018년도 개해에 맞춰서 정확한 기타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8년 무술연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저희가 드디어 또 2018년을 맞이하면서 2000회도 얼마 전에 이제 지났고요. 참 진짜 제가 횟수로 10년차 리뷰어가 됐습니다. 진짜? 짠짠짠. 난몇 년이야, 그래. 그렇죠. 제가 2009년도에 리뷰를 시작했거든요. 첫 리뷰를. 망했다, 망했다. 10년이 됐어요. 리뷰를 한 지가. 저는 한 갑자를 했네요. 야, 12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리뷰를 10년을 했다라는 거는 네. 이제 뭔가 이 분야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경력 아닙니까? 아, 10년이면 다, 그렇죠. 10년이면 다 랠리게요, 할 랠리. 만큼 했지. 네. 리뷰. 야, 10년 차가 됐네요. 지금 그, 기분이 새롭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하셨어요? 예, 그럼요. 저 어렸습니다. 2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긴 나도 40대 시작했다. 와,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야, 깜짝이야. 야, 그러면 원래 2, 30대가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왕성한 청년의 예. 시기인데 그걸 다이 골방에서 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다 날리지는 예, 아니 그래도 않으셨겠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대표 리뷰 컨텐츠로서 제가 여기를 오랫동안 그렇게 한 축으로 담당을 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거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계속 30대를 투자해서 아깝지 않은 일이었어요라고 생각을 해야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어 타임스 지금 2018년 첫 기어를 선생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데요. 이게 깁슨 커스텀 샵2017 레스폴 스탠다드 페인티드 오버. 페인티드 오버. 이번이 개띠가 금괴래네요. 네, 금괴입니다. 예. 그래서 까만 걸 벗겨내면 골드가 나옵니다. 이야, 네. 이게 아주 뭐, 네. 금괴 그렇습니다. 기타. 예. 네, 그래서 이게 60간지 중에 35번째 무는 황이므로 노란 개해이다. 이렇게 해서 무술련하면 황금개띠. 황금개띠. 네. 제가 그때 이제 24살이 되던 해가 그때가 이제 황금돼지띠. 그게 아하. 무해년이었거든요. 무해. 예. 네, 이번에는 무술련에서 황금개띠. 그래서 개해 태어나신 분들 네. 그 82년생이 개띠거든요. 아하. 82년생들이 개띠고 예전에는 이제 58개띠라는 뭔가 그띠 중에 가장 연도수가 앞에 붙어가지고 네. 가장 큰 정체성을 가졌던 게 사실 58개띠잖아요. 58개띠죠. 예. 58개띠 이후로 70개띠라는 말 거의 들어본 적이 많이도 없단 없죠. 말이죠. 없죠.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파리개띠가 이제 이번에 37살이 됐겠네요. 파리개띠들이. 파리가 벌써 예, 37살이야? 파리가 37입니다. 어이씨. 네. 큰일 났네, 이거.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말띠시죠. 예, 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돼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매 연마다 그해뭐 무슨 대표적인 사건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무슨 뭐 무술련은 뭐가 없어요. 행복한 해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별게 대대손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에 뭐먼 일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고 무술련에 그나마 있었던 뭐 주요 사건이라고 하면은 12년 전, 24년 전, 3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1898년에 그 무술 변법이라는 게 변법자강 운동에서 있었던 아, 무술 변법자강. 변법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1958년도에 뮌헨 비행기 참사가 있었네요. 이거 말고는 사실 뜨는 주요 사건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 정말 큰탈 없이 지나갔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8년 무술년. 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술년의 첫 기여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금괴. 까만 때를 벗겨냈더니 금색이 나오더라. 이런 금괴. 네. 레스폴 스탠다드 페인티드 오버입니다. 689만원에 놀라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700만 원. 네, 99.5cm 전장에 46mm 두께 79mm 12플랫 뒤뜰레 투피스 메이플 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원피스 마호가니 미디엄 청키넥 솔리드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싱글 밴드 클라슨 디럭스 리슈 네, 머신헤드 그린 튤립 달려 있고요.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9mm 나일론 너트입니다. 나일론 너트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이고요. 히스토릭 미디엄 전부 22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깁슨의 스탠다드인 629mm 24.75인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픽업이 세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투톤 ABR 1브릿지 그리고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무게가 지난 시간에 탑볼보다는 조금 가볍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무겁긴 무겁습니다. 저희가 4kg는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8490. 아하, 과연? 이번에는 또아 가벼워요. 요새 선생님 무게 워낙 좋으셔서 새해 첫 무게 과연 누가 가져갈지. 짜잔. 어우,
야, 파리. 선생님 아. 퍼펙할 뻔하셨네요. 파리. 네, 3.8이. 네, 파리. 올해는 이제 이 기타를 필두로 깁슨 커스텀 샵들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름기가 더 심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너무하다. 하던 다른 브랜드의 기타랑 차원이 다른 수준에 네. 있죠. 마샬. 펜더게인 되게 안정적이네요. 네. 그 서스테인도 그렇고 아, 그 뭔가 톤 중간중간에 네. 다 기름으로 꽉꽉 발라서 채워놓은 느낌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진짜 엄청나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또 우리가 저기 뭐야 요새 좀 잊고 살아서 그렇지 되게 또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좋은 사운드 중에 하나죠. 이게 그렇죠. 네. 완전히 좋은 사운드죠. 네. E마이너로 또 가보겠습니다. E마이너 야, 그랬구나. 야, 이러네요. 깁슨의 사운드는 이랬지 참. 네, 이러네요. 와, 야, 좋다 이거. 이거를 오랜만에 700만 원짜리 소리로 들어보니까 좋네요. 네. 요새 우리가 깁슨을 좀 뜨문뜨문 하긴 했나 봅니다. 네, 되게 반갑네요, 이 소리가.
올해는 아이바니즈 하지 말자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짝수년도에는 깁슨을 꼭 치도록 하십시다. 뭐 이거는 제 옛날 슬로건이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깁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기름진 소리를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떤 음악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지. 자, 한 줄평을 좀 그 구매에 도움이 되는 한 줄평을 드려요. 꼭 마샬에 껴보고 사십시오. 쳐보고. 네. 네. 마샬에다 쳐보고 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인티드 오버라는 게 이게 뭐랄까 덧댔다라는 뜻이잖아요. 덧댔다. 예, 예. 네. 페인트 오버입니다. 금색 위에다.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이제 금색 위에다 까만색을 페인트 오버하기도 했는데 사운드 위에 사운드를 덧대고. 네. 기름 위에 기름을 덧대고. 네. 네. 저는 기타계 라자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자냐. 네. 사운드 덕후, 기름 사운드 기름 사운드 기름 소스 네. 소스 기름 사운드 사운드.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계의 라자냐. 라자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 페인티드 오버된 저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들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말 겹겹이 쌓인 이 기름진 소리도 참 풍성하고 좋고요. 정말 우리의 혈관을 네, 좁게 만드는. 네, 막 좁아지고 있죠, 혈관이. 동맥경화 예, 디자인. 네, 예, 콜레스테롤. 예.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쌓이는 것만 예, 지금. 그렇죠? 예, 네. 오, 여긴 벌써 간이. 예. 간 경화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방간 뭐 지방간이 여기. 생기고 예. 있는 네. 여러 가지 예. 사운드를 형상화한 디자인하고 예.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또 깁슨의 사운드 올해 자주 듣게 되실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기회로 찾아오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이거 뭐 완벽한 기타예요? 와 기름 순도가 너무 높다. 네. 네, 점수. 기타 기를 몇? 9.5. 네, 8.0. 예. 선생님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적당히 기름 종이로 좀 닦아봤습니다. 네, 새해부터 벌써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리미터 역할을 잘해주시고. 예, 기름에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첫 시간 이걸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기름 빠진 기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봤으나. 네. 여전히 기름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고요. 다음 시간엔 SG네요, SG. 거의 거저주는 기타, 306만 8천 원이라는 거의 뭐, 네. 가격 같지도 않은 네, 가격을 갖고 있는 네, SG 커스텀. 네, 다음 시간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지진 않을 거예요, 얘는. 그게 괜찮을 거예요. 기름을 쏙 뺀 거의 뭐,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네, SG 커스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타임스.